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가서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개에게 고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정순옥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친구 전도를 받아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집 학교밖에 몰랐던 저에게는 교회라는 곳이 너무나 새로운 세상 같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는 선생님, 신나게 부르는 찬송가 율동, 선생님께서 전하시는 성경 말씀, 특히 집에 돌아갈 때 맛있는 간식을 주는 것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평탄한 유년기를 지나 갑자기 중2 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하며 어깨에 큰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특히 어린 동생과 알코올 중독에 장애가 있으신 아빠랑 지내면서 부딪히는 현실이 저에게는 감당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로 세상에 가지 않고 발걸음이 들 교회에 있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예배당에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울다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네요. 들어주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지금도 그 찬양만 부르면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춘기를 보내고 청년이 되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늘 챙겨주기만 하다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상하게 챙겨주고 무엇이든 제가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지지해준 남편이 좋아서 7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켜며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한테 첫 번째 찾아온 시련은 둘째 하은이를 낳고부터였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나는 날 누워있는 저에게 남편이 다가와 아이 귀 옆에 얼굴 쪽으로 기만한 점이 있다고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전 걸을 수가 없어서 그럼 사진으로 찍어오라 했습니다. 정말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왕절개를 해서 잘 걸을 수 없었지만 전 안간힘을 다해 다음날 걸어서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하며 원망했습니다. 당장 의사 간호사를 쫓아가서 저게 점이 맞나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점이 맞다 하시면서 다만 살아있는 점이 아니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점은 얼굴이 커지면서 점이 얼굴을 덮는 거라 하셨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그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리원으로 간 첫날부터 열이 40도를 넘으면서 물도 마실 수 없고 앞이 뿌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수술한 병원에 재입원을 반복적으로 세번 정도 하다가 원인을 못 찾아 가족들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종합병원으로 다시 입원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픈 곳이 자궁 쪽이라 입원한 병실 안에는 여성 암 환자, 뇌종양 환자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연달아 주세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요? 어린 하빈이와 젖먹이 하은이를 한달 동안 못 보며 아픈 암 환자분들과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하은이에게 있는 점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수술한 곳에 염증을 발견하고 잘 치료한 후 태어나면서 14kg가 빠졌지만 어린 아이들을 다시 보고 젖도 먹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얼굴에 있는 점에 손을 얹고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하은이 귀 옆에 있는 점만 없어지면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뭐든지 하겠습니다. 매일 자로 재면서 얼마나 커지나 보고 색깔이 변화가 있나 확인하는 것이 하루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 얼굴에 점밖에 안 보일 정도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근데 100일까지 커지면서 진해졌던 점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은이가 6개월이 될때 점이 흐려지면서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빈이 5살, 하은이 2살 때 번동으로 오면서 가족이 번동 선결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시간이 흘러 목사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처음에는 임선아 구역장님의 고조 구역장으로 하고 얼마 안 돼서 구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구역장을 하며 차량 봉사를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 차량을 하다 제가 첫째, 둘째 때 몸조리를 못해서 왼쪽 팔이 많이 아프고 저려서 늘 주무르고 뜨거운 마사지를 해야 살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몸조리를 못해서 아픈 제 팔은 아이 한 명을 더 낳아 몸조리를 잘해야 낫는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팔이 너무 아파서 여름이지만 어깨부터 손목까지 파스를 붙이고 운전을 했습니다.
우단지로 운전을 하다 팔이 너무 저리고 아파서 절로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픈 팔 좀 낫게 해주세요. 차량을 다 돌고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더운 여름날 파스 붙이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워 다 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보통 때보다 팔이 훨씬 더 아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팔을 주무르는데 목사님께서 말씀 끝나시고 축복기도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 하셨습니다. 전 오른손으로 왼손 아픈 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픈 곳이 나으리라 하고 기도해 주실 때 아멘 아멘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정신없이 식당 봉사를 한 후 집에 갔는데 7년 동안 그렇게 아팠던 팔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도 건강합니다. 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이제 남편 얘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하다 특별한 계기는 없는데 믿음 밖으로 김영선 집사가 나가더니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며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듣고 보는데 교만한 남편의 모습이 너무 무섭고 안타까웠습니다. 주일은 지키는데 거의 졸거나 설교 시간에 잠을 대놓고 잤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믿고 미운지 다른 말은 다 잘 들어주는 그런데 예배 잘 드리라는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화만 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벌하실까봐 걱정을 하며 하나님 혹시 혼내시더라도 많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신랑은 몇 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한 날 본인도 너무 힘들다고 따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등 여러 제안을 하며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는 항상 옆에서 지지해주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랑에게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완쾌라는 것은 없으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의 개수는 늘어만 가고 남편은 오염된 환경과 인스턴트 같은 음식 탓이라고 하며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전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놓고 하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가려움증은 점점 심해지고 신랑은 점점 더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이 또 찾아왔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잃고 돈도 잃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는 와중에 작년 가을 봉해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한 남편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흥회 가자 했더니 순순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회를 통해 돌같이 딱딱했던 남편을 깨뜨렸습니다. 세상으로는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가려웠던 피부병도 나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은 있어도 남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남편 기도를 빼놓지 않으시고 꼭 해주셨습니다. 전 아멘이라고는 했지만 가끔은 정말 될까라고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 부부에게 40일 아침 금식을 시키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로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새 직장을 주셨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 또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더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 사업장을 주셔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요즘 새 일을 하면서 저희 부부는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같이 울 때도 있습니다. 하루 아닌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어찌 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저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이 너무 좋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